네, 그럼 지금부터 BWB 2023의 둘째 날 컨퍼런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순서는 웹3 기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회사로 블록체인 기반 게이밍, NFT,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육성하고 있는 언오픈드 크리에이티브 신기현 디렉터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신기현입니다. 저는 오늘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를 준비했고요. 어제 오늘 좀 무거운 주제들, 어려운 주제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발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내용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사진에 있는 이곳이 어딘지 다들 아실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르브르 박물관이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삼각형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조금 다른 어떤 시간성이 느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JR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도시의 풍경을 굉장히 새롭게 거대한 프린트 이미지를 래핑함으로써 중앙에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 그리고 그 주변 광장을 이렇게 과거의 시간과 현재 시간을 중첩하는 형태로 변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에서 굉장히 몰입감 있는 경험들, 좀 신선한 경험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물리세계 위에 구현된 스토리텔링들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낡아서 망가지기도 하고요. 만약에 날씨가 좋지 않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이런 착시 효과들은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이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테마파크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 테마파크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파크를 방문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어떤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 도시를 찾아간다라는 경험이 생각보다는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 장소라는 것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경계짓는 경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컨텐츠들, 체험 요소들, 서비스, 편의, 보상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해주는 어떤 사람의 느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죠. 제가 런던에 갔을 때 이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라는 곳에 갔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해리포터라는 세계관에서 기차를 타고 호그와트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 세계 속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설정들이 나오죠. 네, 이곳에서는 제가 이 기차를 탔을 때 영화 속에 있는 환상적인 장면 속에 내가 존재해본 이런 경험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스크린 안에 있는 숙련된 마법사로부터 내가 마법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좀 성장된 마법사로 자라나는 이런 경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세 개가 어떤 캐릭터인지 다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탑승하는 이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 일본에 있는 동경 디즈니랜드를 갈 때 이런 것들을 또 탑승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되면은 디즈니랜드가 있고 그 옆에는 그것들의 어떤 제작 배경, 뒷얘기를 들려주는 디즈니 스튜디오라는 개념의 테마파크가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테마파크들을 저는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그 도시가 주는 경험, 느낌들, 그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이런 순간들을 지금 사진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도시를 다시금 방문했을 때 그들이 나를 얼마큼 기억해주느냐, 그들이 나를 얼마나 응대해주냐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이러한 모든 경험들은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만 남아있고 다 흩어져 버리고 분절돼 버립니다. 그리고 막상 그 도시가 나에 대해서 기억해주고 나에 대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경험들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디지털 경험이 점점 발전하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테마파크도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같은 디바이스로 이렇게 태깅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어트랙션들, 서비스, 내가 구매한 어떤 티켓이나 상품들
그리고 촬영한 사진들 이런 것들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경험으로서 우리에게 제공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이음매 있는 이런 경험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저를 대신해서 가상의 대기열에 가서 줄을 서준다. 굉장히 편리하고 또 매력적인 경험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몰입감 있게 만들어진 하나의 공간 안에 여러 개의 디지털 액세스 포인트들을 구성함으로써 이것들을 제가 스마트폰을 태깅을 해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가상 캐릭터가 되어보기도 하고 미션을 받아서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보상을 얻기도 하는 이런 경험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객 개개인들을 알아봐주고 맞춤으로 대응해주는 경험. 네, 디즈니의 경우에는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미키마우스가 저에게 다가와서 너 오늘 생일이지 않아? 정말 축하해라고 하면서 저에게 꽃다발을 선물해줍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디지털의 레이어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기술 자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에는 이야기로서 나에게 그것들을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환대받는 이런 느낌들을 저에게 제공을 해주죠. 제가 간단하게 이런 도식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도시를 우리가 방문함에 있어서 첫 번째 동기가 되는 것은 랜드마크이거나 혹은 메인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커머스나 어트랙션, 서비스, 이벤트와 같은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굉장히 흩어져 있고 분절되어 있죠. 이 사이를 조금씩 메꿔나갈 수 있는 작은 모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커머스라는 영역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커머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커머스 옆에 어트랙션도 존재하고 서비스도 존재하고 이벤트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클러스터링 된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던 것들을 조금 더 밀도 있게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시간의 축을 한 번 더 더하게 되면 우리가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경험 그리고 그 이후의 경험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콘텐츠, 서비스, 쇼, 어트랙션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것들이 흩어져서 나에게 누적된 경험들, 나를 기억해주고 응대해주는 경험들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들은 점점 휘발돼서 사라지는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저는 이 비어있는 영역들을 어떻게 브릿징 해나갈 것인가, 연결해나갈 것인가에 관심이 많고요.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경험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의 축을 바꿔서 다시 도식을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경험할 때 이 경험은 기본적으로 피지컬 레이어 위에서 경험되죠. 그리고 점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디지털 레이어가 이것을 덮어서 우리는 동시에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 경험까지 연결해봤을 때 피지컬 레이어의 경우에는 사전 단계와 사후 단계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전달되기가 어려운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를 연결하고 또 그것이 다시 재방문 혹은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레이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우리가 고객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라는 관점, 분명히 훌륭한 관점임에 맞지만 이런 방문객들의 언맷 니즈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스스로가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했던 영역들, 이거를 저는 이제 히든 니즈라고 부르는데 디지털 레이어는 이런 히든 니즈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 요소 중에 기술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저는 비기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스토리텔링이나 매직 서클과 같은 이런 기법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아마 포켓몬고라는 게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 포켓몬고의 개발사인 나이안틱은 리얼 월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하나의 엔진을 공개를 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여러 장소들을 POI라는 형식으로 정의를 해놨고요. 그것들을 활용한 위치 기반의 서비스, 장소 특정적 경험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POI는 한번 만들어졌을 때 여러 IP로 전환되면서 계속해서 반복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포켓몬뿐만 아니라 지금 카탄, 몬스터 헌터, 피크민, 마블, 해리포터, NBA 뭐 등등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IP들이 저 엔진 위에서 동시에 작동을 하죠. 그랬을 때 재밌는 점은 각각의 게임에서 동일한 POI가 다른 의미를 갖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기능을 한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장소를 갖고 있지만 그 위에 덧입혀지는 디지털 레이어는 무한히 반복될 수 있고 중첩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10대, 북미권에 있는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냅샷이라는 메신저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특정 장소에 인접한 곳에서만 활성화되는 AR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랜드마크 위에 특수한 효과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후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 건축물의 파사드에다가 낙서를 해놔요. 그러면 이후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이 시간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 연결되는 경험들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마 게임 이론 쪽 아시는 분들은 매직 서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 경계를 넘어갔을 때 사실 그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 행동을 기꺼이 하게 되는, 앞서서 제가 스크린 속의 마법사와 같이 훈련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어른들은 사실 그것들이 조금 힘들죠. 하지만 아이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그런 매직 서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이 매직 서클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과 가상에 구분하지 않고 이것들을 감싸는 매직 서클 영역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연결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요소로서의 블록체인이 가장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테마파크를 만들면서 이런 디지털 경험을 어떻게 구현하지라고 하다가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라는 이유로 2017년부터 블록체인을 공부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 테마파크를 돌아다니면서 또 하나의 경험을 동시적으로 했었는데 이 포켓몬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포켓몬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제가 찾아가는 그 장소들마다 이 포켓몬들을 같이 진열하고 또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사람들과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포켓몬은 굉장히 동일한 포켓몬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지만 얘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단 하나의 포켓몬, 넌펀저블한 포켓몬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외롭고 힘들게 테마파크를 돌아다니는 그 과정들을 476km를 저와 함께 걸어줬거든요. 그러면서 걸어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 캐릭터를 진화시키고 성장을 시켰죠.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포켓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 계정을 아이에게 물려줘요. 그리고 이 포켓몬을 아이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제가 갔던 것처럼 동경에 가서 포켓몬 센터를 방문한다거나 디즈니랜드를 방문을 해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가 열심히 키운 포켓몬 혹은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포켓몬들과 함께 이런 여정들을 함께하게 됩니다. 포켓몬 IP는 199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게임이 나오고 포켓몬이 지금은 1010개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포켓몬 홈이라는 걸 통해서 이 서로 다른 타이틀 간의 서로 상호운용성, 이것들을 교환하고 전송하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송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퀘스트도 있고요. 미션도 있고요. 보상도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포켓몬들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멋지게 얘기했고 아이에게 포켓몬을 몰려줬다는 따뜻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막상 디즈니나 닌텐도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정책 위반이라는, 아이에게 계정을 물려줬다는 정책 위반으로 인해서 계정이 정지를 당해요. 제 포켓몬을 그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때 저는 깨닫게 되죠. 아, 이거는 원래부터 내 거가 아니었구나. 네, 완벽한 소유라는 개념이 이들의 플랫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100년 이상 쌓아온 이 IP를 저희들에게 절대 나눠줄 의향이 없습니다. 탈중앙화 세상에서는 이것들을 나눠주고 각자의 IP를 발전시켜서 자기의 사업을 해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탈중앙화 디즈니를 외치지만 이들은 아직은 그런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컨텐츠들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점점 더 상호작용적이어지고 동기성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지털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복제가 되고 휘발될 수 있고 특정 주체의 서버 안에 존재할 때 그것들은 그들의 권한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상호작용성과 동기성이라는 아주 좋은 속성과 더불어서 그것은 가변적이면서 휘발적이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디지털 컨텐츠들은 가치를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현실 세계의 가치가 디지털로 넘어가서 그것들과 연결되기가 어려웠어요. 이것들이 이제 온체인화되기 시작하면서 영속성과 불변성이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서 저는 이제 온체인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언오픈드라는 팀에서 믹스타운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믹스타운에서는 첫 번째 캐릭터로 바랄라라는 PFP NFT 기반의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되게 영화적으로 잘 만들어진 하나의 시나리오와 영상미를 감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PFP NFT라는 게 단순히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되고 가격이 올라서 사고 파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한 명의 매력적인 캐릭터로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NFT는 3D화돼서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 캐릭터가 착용하고 있던 이런 소품 하나하나를 저희는 NFT로 다시금 정의해서 이것들을 연동함으로써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 새로운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활용하게 되는 기술 중에는 EIC-651이라고 하는 최근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토큰 바운드 어카운트라고 하는 TBA라는 개념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기존에 ERC-721로 발행되어 있는 NFT를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으로 전환하는 기술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제가 이 캐릭터를 가지고 유니스왑이나 오픈씨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접속을 해서 마치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어떤 한 명의 계정, 주체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 안에는 또 다른 NFT를 소유할 수 있고요. 이더리움이나 USDC와 같은 펀저블 토큰까지도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서 보여드린 영상의 구조를 실제 온체인상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키이라라고 한 저 캐릭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품들과 토큰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의 두 번째 캐릭터는 크립토펑크를 저희가 소유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IP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타운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포탈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네, 요 NFT가 다른 타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이 실제적으로는 온체인상에서의 트랜잭션 내역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개의 캐릭터, 세 개, 현재는 다섯 개까지 이제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믹스타운이라는 개념 자체도 또다시 TBA가 돼서 그것들을 품고 있는 믹스 월드, 믹스 유니버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기 노란색에 보시는 이제 현실 세계와의 접점을 가지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죠. 지금 이 2400 곱하기 2400 픽셀의 거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뭔지 혹시 아실까요? 네, 제가 조금씩 확대를 해볼게요. 이제 좀 아시겠죠? 네, 더 확대를 합니다. 네, 이 하나하나는 24 곱하기 24 픽셀이에요. 그래서 아까 100 곱하기 100 총 만 개의 컬렉션인데 현재 웹3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NFT 컬렉션이죠. 이 NFT를 소유한 사람들은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연대를 해서 현실 세계 여러 공간들을 연결해서 전시회를 벌이기도 하고 미드업을 하기도 하고 이것들을 기반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캐릭터는 저희가 이제 믹스타운이 가지고 있는 크립토펑크가 아까 그 그림 속에서 태어나는 이 장면들을 연출해봤는데요. 이 캐릭터는 독특하게도 낮 시간에 갖는 인격과 밤 시간에 갖는 인격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네, 낮에는 굉장히 평온한 성격의 미술을 좋아하는 요가 트레이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요. 밤에는 이런 강렬한 락을 즐기는 락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네, 굉장히 약간 그 못생겼던 크립토펑크가 이렇게 이제 다시 태어나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아까 그 캔이 왜 날아갔는지에 대한 뒷얘기.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립토펑크는 스스로 애플리케이션들을 넘나들면서 직접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음원을 발행해서 웹3계의 음원 사이트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그 음악을 판매하고 팬들과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렌즈 프로토콜이라는 것과 협업을 하면서 또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웹3 경험들을 만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에바라는 캐릭터의 TBA 구조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트랙들이 앨범에 담기고 그 앨범이 카세트덱에 담겨서 이 캐릭터의 소유가 된다. 이러한 다층적인 구조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전체가 NFT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현실 세계와의 접점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 여름에 있었던 KBW라는 행사에도 참석을 해서 열심히 블록체인에 대해 공부를 했고요. 네.
어제 오늘 네, 지금 BWB 2023에 참여할 조 자리쯤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홍색 이 후드티 입고 있죠. 그리고 제가 오전에는 요 센텀시티의 영화의 전당에 가서 저 거대한 스크린에서 믹스타운의 영상을 틀고 혼자 좋아하고 있는 요 에바의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웹3 프로젝트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월드코인은 이제 홍채 인식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 소득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죠. 그럼 이런 어려운 메커니즘을 커뮤니티에게 쉽게 설명해주고 프로젝트 팀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들을 저희는 스토리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이런 아트웍 속으로 들어가서 상품이 되기도 하고요. 요거는 아트부산이 지난주에 진행했던 아트페어에도 참여를 해서 또 이렇게 미술을 즐기는 관점을 또 새롭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 캐릭터의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포맷들을 끝없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험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고 특히나 제너레이티브 AI 같은 것들을 통한 생성 방식들을 최근에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비어있는 자리는 저희가 소유하는 NFT 캐릭터들 혹은 누군가 지금 프로젝트 팀이든 그냥 개인이든 크리에이터든 원하는 캐릭터들을 이 안에 합류시켜서 믹스타운이라는 하나의 세계관을 통해서 이것들을 점점 상호작용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체인 스토리텔링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더 커져나가고 이 안에는 어떤 영속성과 불변성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제가 아이에게 포켓몬을 물려줬던 것처럼 이 NFT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도시를 기억하고 도시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온체인 히스토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서 너무나도 멋진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데 저는 그 사이에 비어있는 간극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것들을 브릿징하는 역할은 결과적으로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는 영역이 가장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